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가 최근 실시한 현대자동차 투싼의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셨습니다. 보통 충돌 테스트라고 하면 차량 전면을 고정 벽에 충돌시키고 안전성 여부를 살펴보는 건데요. 하지만 IIHS는 충돌 사고 대부분이 차량 전면에 일부분만 충격하면서 발생한다는 그런 사실에 주목을 하고 오프셋, 그러니까 전면부에 40% 면적만 충돌시키는 오버랩 테스트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만 충돌시키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 조수석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메이커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IIHS는 충돌 테스트를 모두 4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9등급에는 G, 양호 수준인 A등급, 그리고 미흡하다는 M등급과 가장 낮은 수준인 P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7개 SUV 모델 조수석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는 현대자동차 투싼만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G를 받았습니다. 조수석 안전도가 운전석 못지않게 좋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요. 토요타 라보4 그리고 스바루 포레스터 같이 그동안 안전한 차라고 생각했던 모델들이 P나 M등급을 받는 데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투싼의 충돌 안전성이 우수하고 조수석까지 안전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IIHS 충돌 테스트 결과가 나온 직후 국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G등급을 받은 투싼의 범퍼 내부 빔의 끈 모양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고, 바로 이것 때문에 높은 안전 등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 차량으로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하면 최고 안전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지적의 주요 골자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범퍼 레일의 양쪽 끝에 뭐가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코너 익스텐션이라고도 하고 또 범퍼 레일, 범퍼 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 IIHS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따라서 투싼이 G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투싼의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시죠.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범퍼 레일 끝에 있는 구조물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하나 더 달려 있기는 한데 충돌 직후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면 내수차와 수출차가 다르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구조물의 위치와 형상을 봤을 때 스몰 오버랩 테스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분명한 차별이라는 주장, 그리고 이런 구조물로는 충돌 테스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다, 따라서 차이일 뿐이지 차별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투싼에 이 구조물이 없는 것은 미국에는 없는 보행자 안전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판매 차량은 보험 수리비 산정을 위한 저속 충돌 실험, 그러니까 사람이 가볍게 뛰는 정도의 속도에서 가벼운 추돌을 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를 한 것일 뿐 스몰 오버랩 테스트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자동차가 아주 느린 속도로 달리면서 범퍼의 끝부분과 부딪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범퍼의 양끝 구조물이 바로 이 저속 테스트에 대비하는 것일 뿐, 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카라고도 불리는 이 저속 테스트는 보험 수리비 산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이 보험 개발은 자동차 기술 연구소도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퍼 측면 또 측면을 충격해서 이 내부 부품이 얼마나 파손되는지를 알아보고 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나라나 또 유럽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범퍼의 코너 익스텐션이 국내나 유럽 수출처에는 없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보행자 안전 규정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왜 제네시스나 EQ9, 헌들레드 같은 고급 세단에는 같은 구조물이 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단과 SUV는 이 지상고가 다르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 규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예, 지금부터 보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스스로 이 공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차별이 아닌 이유를 제시해서 이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인터뷰를 위해서 멀리 지방까지 가서 이 공돌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 뜻밖에도 이 자동차와 관련된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이 자동차용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복합재료 구성과 또 파괴 특성 예측을 전공해서 석사 학위를 받은 이 분야 전문가였는데요. 예, 지금은 연구소에 근무를 하면서 엔진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이름 정주영까지만 공개를 해달라면서 인터뷰에 응해줬는데요. 이 현대차 창업주와 이름이 같기는 한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정씨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종이컵을 갖고 이번 논란이 왜 불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우선 이 장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트북 돼요? 네. 네, 노트북을 한번 해보죠. 네, 노트북을 한번 해보시죠. 모서리에다가, 네. 모서리에다가 그대로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되죠? 그냥 또 되시면 힘 없이 못 버텨요. 자, 근데 네. 컵 바꿀게요. 새 거예요. 네. 자, 그냥 그대로 올리세요. 네.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어떤 구조물이 하중을 버티려면 그 타로 들어오는 하중하고 수직된 방향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수평한 방향으로 들어오면 그냥 힘없이 찌그러집니다. 이런 것은 기계과 학부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그냥 귀에 모시바퀴도로 들어가지고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요. 저런 현상으로는 도저히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다는 걸 기계과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압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초등학생한테 아주 기초적인 과학 원리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투싼 범퍼의 양쪽 끝 구조물이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이 어떤 형상,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정 씨는 논란이 된 구조물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이 공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수용과 수출용 투싼의 안전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차별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공돌이 정주영 씨가 이 범퍼에 달린 이 구조물이 왜 스몰 오버랩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논란이 된 투싼 범퍼 연장 부분이 일단은 코너 익스텐션이냐 아니면 범퍼 레일이냐 이런 논란부터 일단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자동차 회사들이 보면 같은 부품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부르느냐 보다는 이 코너 익스텐션인지 범퍼 빔인지가 에너지를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하죠.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건 코너 익스텐션이냐 또 아니면 범퍼 레일이냐에 따라서 네. 역할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역할은 그 부품이 갖는 형상, 형상이 결정하는 거지. 형상과 그 이제 에너지 업서버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부품의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상이 결정하지 재료가 결정하고 이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코너 익스텐션이 됐던 범퍼 레일이 됐던 네. 어쨌든 투싼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하고 네.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하고 네. 범퍼의 어떤 형상이 다른 거는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게 지금 정중 씨가 주장하시는 거는 네. 충격 강도나 뭐 충격을 흡수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향이 없다. 글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어떤 그 테스트 드라이브 회원님께서 계산해 주신 자료를 보고 나왔는데 그분께서 계산해 준 게 1.8% 나왔습니다. 그 영향도가요. 기여도가. 그러니까 전체 충격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 중에서 그 코너 익스텐션인지 범퍼 뷰인지가 흡수하는 게 1.8%예요. 근데 그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시비어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강도는 최고 강도의 것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차가 받아야 되는 충격 에너지는 최소한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런데도 1.8%예요. 2%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의 오차가 2%밖에 안 될까요? 이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고요. 근데 제가 실험해본 결과로는 아무리 실험 정밀하게 컨트롤 한다고 하더라도 5% 정도의 시험 오차는 항상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현직 연구원이기 때문에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1.8% 가지고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기에는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죠. 영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안전에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면 영향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이 하중을 버티려면 그 타로 들어오는 하중하고 수직된 방향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수평한 방향으로 들어오면 그냥 힘없이 찌그러집니다. 이런 것은 기계과 학부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그냥 귀에 모시바퀴도록 들어가지고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요. 저런 형상으로는 도저히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다는 걸 기계과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압니다. 그 토요타차 옆에서 이제 측면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에너지 업저버를 보면 그 현대차 같은 경우 휠하우스 위쪽에다가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놨는데 걔네는 그 사이드멤버 쪽에다가 프론트 범퍼 익스텐션하고 익스텐션인지 빔인지를 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같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에너지 흡수하려면 같은 방향 우리가 찌그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찌그러주게 만들려고 만들어놓은 게 코너 익스텐션인지 범퍼 빔인지를 갖다 붙여놓고 그 뭐라고 부르든지 회사 마음이에요. 그게 같이 이렇게 찌그러져 주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죠. 운전석 쪽은. 근데 조수석 쪽은 그게 없기 때문에 한방에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들어온 힘은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못 받아주니까 저희 A필러라든가 브레이크 패널에서 이제 뭐 전부 다 그냥 받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걔네들이 찌그러지는 모양이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그 사진 놓고 그냥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찌그러진 형상을 보면 에너지가 업저빙이 돼가지고 A필러를 받은 거랑 그 다음에 에너지 걱정이 없이 에너지를 받은 걸 보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IIHS에서 이제 한국에서 몇몇 유저들이 네. 질문을 했더라고요. 네. 질문해서 거기서 답변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것도 뭐 이제 영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던데 거기에서는 제가 봐도 코너 익스텐션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쵸. 코너 오버랩에. 그쵸. 네, 그거 어느 정도의 영향이 1.8%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도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니까 제가 봤을 땐 0이라고 대답을 못해요. 0입니다라고 말을 못하죠. 이게 아예 변형이 없어야지 0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변형이 있잖아요. 일단 구부러졌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에너지를 흡수한 거고 이슈는 키 이슈는 이게 에너지를 얼만큼 흡수했습니까가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 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했습니까 라는 조건을 굉장히 시비어하게 계산했을 때 1.8%가 나왔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순수한 과학도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뭐고 네. 또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됐는지 또 이게 왜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네. 보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가장 이게 큰 이유가 소통의 부재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한다고는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궁금한 게 덜 풀렸죠. 궁금한 게 덜 풀리고 궁금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각가지 억측을 하고요. 그 억측이 이제 부풀려져가지고 오해를 낳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하는 게 이런 연구원들도 나와가지고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학입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맞다 틀리다 나와서 그냥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알아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가장 큰 폐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못 알아먹게 말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말 하면 전문가인 것처럼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진짜 전문가는 초등학생도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소통의 부재가 이런 온갖 오해와 억측과 뭐 그 현가라고 그러잖아요. 뭐 현가 만들고 또 이런 이야기면 저보고 현빠라고 하겠죠. 근데 저 현대 엄청 까고 다닙니다. 뭐 여튼 까때 까야죠. 여튼 그런 식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각가지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가 억측을 낳고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기지 말고 좀 진짜 그 좀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냥 그 솔직히 뭐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이니까 좀 무시하시고 있는 걸로도 좀 보이는데 그냥 이론도 만들어서 이론도 잘 설명 제단이 쉽게 썼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론 설명해 드렸고 이론 베이스로 계산도 해 드렸어요. 그러면 내 이론이 틀리다는 에비던스를 갖고 오셔서 네 이론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렸고 에너지 흡수 계산하는 건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거 시험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건 과학적 토의가 아닙니다. 없어도 네. 그러면은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해도 네.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보시나요? 동일한 경향으로 나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자동차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수출용 범퍼 레일입니다. 예, 생산 라인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자세히 보시면 범퍼 레일의 끝에 이 문제의 구조물이 달려 있습니다. 언뜻 봐도 그냥 달려 있고 그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구조상 어떤 힘을 받기에는 예, 부적합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문제의 구조물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충격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실험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이 나무젓가락입니다. 우리가 컵라면을 먹을 때나 뭐 이런저런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아주 그런 평범한 나무젓가락인데요. 그런데 이 나무젓가락이요. 범퍼 빔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뒤에서 어떤 다른 힘들이 받쳐주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 범퍼 레일의 뒷부분에 이런 구조물이 있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아무리 어떤 힘을 가해도 이 나무 젓가락을 부러뜨린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런 구조물이 어떤 그런 그 에너지를 같이 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러지지 않고서는 이 나무 젓가락도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범퍼 레일이 범퍼 빔이 이렇게 있고 또 뒤에 범퍼의 어떤 그 다른 구조물들이 이렇게 뒤에 받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건데요. 이것이 프론트 사이드 멤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받치고 있는 부분은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절대로 이 부러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 나무 젓가락이 큰 강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예, 이 부분을 부러뜨리는 것은 예,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여기에 받쳐졌을 때도 이 나무 젓가락은 크게 예, 변형이 되거나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충격이 이 프론트 사이드 멤버가 지탱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뒤에 아무 어떤 그 받쳐주는 어떤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쉽게 부러집니다. 지금 범퍼 빔의 끝부분에 달려있는 우리가 코너 익스텐션이나 또는 뭐 범퍼 빔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조물이 바로 이렇게 뒷부분에서 받쳐주는 프론트 사이드 멤버가 없이는 아무 힘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소재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재가 어떤 구조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설명을 정주영 씨가 지금까지 해준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강한 부분들도 바로 이런 멤버들입니다. 워낙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힐하우스에도 사이드 멤버를 보강해서 충돌 충격이 승객석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승객석을 감싸고 있는 이 프레임은 자동차의 여러 소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초고장력 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요. 가장 안전한 차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볼보의 차량들도 보게 되면 범퍼 빔보다는 이 사이드 멤버와 승객석 프레임에 가장 강력한 초고장력 강도의 강판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범퍼 레일 또 범퍼 빔 이쪽 부분에는 그냥 일반적인 소재의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이 범퍼를 또 범퍼 레일이나 범퍼 빔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초고장력강을 사용해서 차량 내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범퍼 빔 자체는 일반 소재일 뿐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구조물들은 더욱더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충돌 테스트 영상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보닛에 두 개의 노란 선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선을 중심으로 이 차량 전면부의 그 바깥쪽을 충격하는 것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인데요. 이 범퍼 레일의 뒤쪽 프레임 레일이 떠받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고 아주 강하게 이 충격을 합니다. 충돌 충격이 코너 익스텐션이 아닌 프론트 사이드 멤버 바로 이 부분으로 이 직접 전달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강한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범퍼 빔에 덧대어진 이런 구조물로는 충돌 테스트 결과에 아무런 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 그리고 또 공돌이라고 부르는 공학도들 이런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 소재가 아닌 이 구조물의 형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IIHS가 이 모호하고 아주 애매하고 또 이중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도 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 코너 익스텐션이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면서도 이 또 다른 설명에서는 이 구조물이 스몰 오버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충돌 후 차량이 그 정지하는 위치가 빠르게 변경되거나 다른 차선을 침범하면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볼보는 이 스몰 오버랩 충돌 후에 차량이 멈추지 않고 모든 그 충돌 에너지를 측면부로 흘려보내면서 일정한 거리까지 바른 자세 또 균형을 유지하면서 비껴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안전성으로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최적의 설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범퍼 레일의 코너 익스텐션으로 볼 수 있는 구조물이 있는 차는 수출용 투싼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없는 차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유럽에서 받은 충돌 테스트 결과는 이 코너 익스텐션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주 초보적인 과학 상식으로 봐도 이 구조물의 형상과 위치를 봤을 때 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오히려 이번 차별 논란은 미국 소비자들이 먼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행자가 덜 다치도록 하는 것보다 보험료, 그러니까 수리비를 아끼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실험을 하고 있고 차량 구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조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내수차와 수출차가 충돌 안전성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